한중대학교가 폐교되면서 법인이 파산한 광희학원이 동해 지역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헐값 특혜 매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도내 15곳의 사적 모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강릉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삼척시 노곡항이 국비 지원을 받아 낚싯배 거점 항구로 조성되고 낚시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집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수질과 백사장 토양이 해수욕을 즐기기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